예, 저는 지금 안양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와 있습니다. 안양 이 농수산물 시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그 작진 않고 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작년 12월 27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51개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공판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이곳 안양 평촌 농수산물 수산시장이 2020년 최우수 도매시장 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수산물 시장을 가기 전에 이 채소부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 잠깐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게마다 그 비닐을 치고 계신데요. 아,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채소부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규모가 예, 상당히 뭐 커 보입니다. 예, 여기 있는 물건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냥 전체 분위기가 아 이렇구나 뭐 이 정도로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배기 한 봉에 3,000원. 아. 이제 채소부를 지나니까 과일부가 나타나네요. 예, 과일도 상당히 그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각종 싱싱한 과일들. 요즘 현대인들은 과일을 좀 많이 좀 먹어줘야 되죠. 아, 왜 그러냐면 비타민C 섭취를 위해서 그런 과일을 주로 많이 섭취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그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약국에 가면은 비타민C를 팔고 있죠. 약국에서 구입해서 꼭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이제 안양 평촌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시장에 지금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새로 건데요. 네. 키로당 2만 원이고 35미에서 40미 사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블랙타이거인데. 네. 말레이시아 거고요. 예. 키로에 3만 원인데 15마리에서 16마리 올라가. 이게 설 때도 많이 나가나 이런 거? 네, 설에 많이 나가는 게 이거. 수산용으로 많이. 아, 새우가.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서산꽃게인데요. 냉동인 것 같아. 네, 냉동이에요. 살코기가 끝나서 지금 냉동철이에요. 알은 꽉 찬 것 같고. 네, 키로에 2만 5천 원인데 네. 한 3마리, 2키로 7마리 이렇게. 낙산은 키로에 6만 5천 원. 이런 게 2.5kg 정도가 나요. 기장이 달라오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튼튼해. 되게. 네.
여기 1kg에 네. 이렇게 다리가 빠진 거는 6만 8천 원. 네. 다리가 이렇게 다 붙은 거는 7만 5천 원. 킬로다. 킬로다? 네. 네, 여기 오면 이렇게 예민한 애들은 좀 떨어뜨려요. 이건 어떻게? 4만 5천 원. 살이 꽉 찼나? 뭐 살이 많아. 그래. 크랩은? 크랩 9만 8천 원. 네? 얼마요? 9만 8천 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가요. 설에? 네. 아, 이거 냉동한 네, 절단 꽃게라는 네, 거예요? 네. 어, 이건 어떻게 파요? 키로에 2만 8천 원, 저 뒤에 거는 2만. 이거는 크게 잘다니고 이건 안 크게 잘다니고. 여기 안양 수산시장이 꽤 커요. 예. 예. 저희 안양시장은 예. 노량진하고 이런 데하고 다르고 예. 이 부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부류별로. 그래서 자기 부류에 대한 모든 물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이제 그새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노량진이나 이런 데는 뭐 화로도 팔고 뭐 수라도 팔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놓고 팔아서 자기의 저 그 자기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 안양 농수산물은 부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각자 자기 품목에 대해서 누가 찾으면 없는 물건이 없어요. 팔러 가면 서로의 모든 고기가 다 있고 체류에 오면은 다른 데 없는 다른 시장에 없는 모든 체류에 대한 물건을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시장이 훨씬 더 크고 물건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싱싱하고 그래요. 아, 예. 네, 저 자부심을 갖고 해요. 그러면 이거 새죽에는 네. 요즘에 이게 맛이 참 괜찮은 건데 얼마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기 금방 깎아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막 까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이. 네, 네. 네. 여기 한 근에 400g에 2만 5천 원에 드려요. 네. 어, 그래. 여기 살아있는 거, 껍데기 있는 거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간판을 미처 주문을 준비를 못 해갖고 여수꺼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여수꺼예요. 요게 여수꺼고, 요게 여수꺼고, 요거는 남당이꺼예요. 아, 예, 홍성 남당잎 예, 거고. 예. 근데 요거는 살이 얘보다 두께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 어느 게 더 두꺼운 거예요? 이게 남당잎. 남당잎께. 요게 1kg에 한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들어가고요. 예. 요거는 보기에는 크기가 똑같은 보이지만 얘는 14마리 정도 들어가요. 얘는 1kg에 2만 3천 원을 드리고 요거는 2만 8천 원에 나가고요. 네, 2만 3천 원 키로에. 네. 남당리 거는 키로 2만 8천 원. 네. 네. 배불려. 오, 이건 네. 이것도 맛은 괜찮던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네. 지금 국산 개불이 나오니까 네. 되게 맛있어요. 요건 어떻게 봐요? 5마리 만 원요. 후삼. 아, 그러네. 빨간 게. 네. 요거는 해삼. 해삼. 네, 완도 해삼. 이것도 키로로 파나요? 아, 이거 근으로 팔아요. 이거 근을? 한 근에 15,000원이고, 홍삼은 3만원, 요거 강원도 해삼은 2만원. 강원도 거. 어. 지금 이제 알은 아직, 네. 알은 아직 이제 알, 실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네. 안 실은 것도 지금 시작이에요. 아. 알이 없는 건 다리가 엄청 연하게 맛있고요. 네. 알이 실기 시작하니까 알이 많이 차면은 다리보다는 알이 맛있어요. 지금은 다리가 엄청 맛있을 때고, 네. 알은 이제 3분의 1쯤 차고 있어요. 몇 월 달쯤 이게 알? 4월. 그렇죠. 네. 그때 되면 알이 꽉 차갖고 만삭이에요, 만삭. 막 쓰러져요, 그럴 때는. 몸이 무거워갖고. 아. 또, 이, 얘는 기절한 건가요? 죽은 네, 건가요? 기절났지. 여기에서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꺼내놓고 움직이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절났지라고. 이제 막, 다시. 막 물에서 건져서
꼼틀꼼틀 한다고 기절났기라 그래요. 죽은 건 아니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콩 까먹거나 연포탕 해 먹거나 데쳐 먹거나 그러면 맛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수산물 박사하신 것 같아요. 한 20년 됐어요. 아, 그래? 네. 역시 좀, 예.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구매를 많이 하러 다녀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만만해도. 아, 경매를 직접 하신다고? 경매는 아니고 사입을 하러 다녀요. 좋은데 뭐가 좋은 게 있다 이러면 직접 사러 다녀요. 아. 경매는 혹시? 여기서 해요. 농수산. 아, 이 자체에서? 예. 아, 그렇구나. 예. 이거 소라도 이게 나가나요? 사람? 네. 소라가 국산 참소라인데 지금은 그렇게 가격은 저렴하지 않아요. 키로당 2만 원 나가는데 수입도 있어요. 수입은 저희가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수입은 키로당 국산 18,000 원 정도 하는데 국산이 2만 원인데 괜찮아. 달고 맛있어요. 이 껍데기가 얇은 게 국산이에요. 수입은 조금 여기 이 피가 두꺼워요. 여기가 두꺼운데 요거는 얇은 게 국산이에요. 맛있어요. 예. 설에는 안 말해도 제수용 때문에 예. 이 문어가 많이 나가죠. 아, 설에 이런 거 한번 예. 상에다 올리거든요. 아, 그 설에 많이 나간다 이거. 네, 설에 명절 물건이. 네, 요즘엔 어떻게 가나요? 지금은 많이 올라가죠. 키로에 65,000원이고 예. 요거는 전라도 문어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전라도 문어 육질이 좀 꼬들꼬들한 거고 강원도께 부지로 뽑은 거거든요. 전라도 문어는 키로당 25,000원 나가요. 수산물들이 다 올랐어, 전반적으로. 올랐어, 예, 많이 올랐어. 이게, 키로에 저희는 9,000원 팔고 있어요. 이거는 고흥바지락이라고 네. 바지락이에요. 좀 네. 문어바지락. 이름이 원래 문어바지락이라고 해요. 어느 거? 아, 아. 그게 예. 얘가 그러니까 칼국수 하는데 쓰는 거지. 예, 칼국수 예. 하는데도 쓰고, 예. 그 파스타 하는데도 들어가고 식찜 한다고 많이 나가. 술찜 아. 한다고 많이 나가요. 바지락은 이제 칼국수는 요게 많이 나가요. 요 사이즈가. 아, 좀 작은 게 칼국수에 예, 쓰는 거구나. 예, 예. 강어는, 이런 거는, 수요일이 3만원씩 하는 거고. 아, 예. 이건 뭐, 예. 아, 양식? 예, 양식. 예. 이거 나오는 거 다 양식이라고. 아, 예. 브로프 양식. 오. 아. 구미도, 삼동 같은 거, 키로에 35,000원. 너트 양식. 돌돔은 키로에 15만원. 아, 예. 강성돔이에요, 이거는. 강성돔은 키로에 7만원. 농어도. 아, 얘는 농어고. 네. 농어는 어떻게? 키로에 그것도 35,000원. 아. 예, 이거 해 떠놓은 건데, 이건. 이거는 3만원. 예, 이건 뭐 광어인가요? 들어가고 이건 방어 들어간 거 그때그때 틀려요. 아, 그래요? 이 수산물 뭐가 주로 많이 나가나요? 대구탕이 많이 나갑니다. 아, 예. 얘는 어떻게 해, 그럼? 35,000원이요. 예. 제일 큰 거. 네, 예. 한 마리. 이거는 15,000원이고. 아. 제수용품은 또 어떤? 민어, 도미, 조기, 민어하고. 예. 요거 민어.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가격도 민어는. 가격은 민어 10,000원. 아, 마리? 예. 예. 요는, 산돔은 마리에 12,000원. 네. 예. 그렇게 나가고요. 이제 또 가자미 한 마리 5,000원이고. 가자미도 많이 나가요. 아, 제수용품으로 저런 것도 많이 나간다, 이거죠? 그럼 많이 나가죠. 아, 요 큰 거, 속초. 네. 예. 그거는 이제 큰 거는 호시 가자미인데요. 예. 걔는 25,000원.
그리고 제수용은 또 병어. 아, 이것도. 예. 제수용품으로 올라간다고요? 예, 병어는 자손들 병치리 하지 말라고. 아. 나요. 남도 쪽으로. 아, 그럼. 부산, 뭐, 강주 쪽에는. 목포 쪽에 그쪽에 많이 넣고. 뭐, 그리고 이제 선물 세트는. 선물. 이런 거, 대갈치. 왕갈치. 어유, 엄청 큰데, 이건. 정말 크죠? 예. 그, 어떻게. 이거 제일 큰 건 6만 5천 원.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3만 원씩. 차이가 많네. 크기가 차이가 많으니까 가격 차이가 그래요. 뭐, 그리고 뭐 조기 이제. 아, 조기는 이게 뭐 참조기. 참조기. 이거 이제 만 원짜리고 몇 마리 나오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마리 정도 줘요, 우리가 도움으로. 아. 원래 12마리 났는데 도움으로 3마리 더 주시죠. 네. 예. 예. 보시면은 야, 넉넉하게 지려. 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많이 안 남기고 많이 지겨요. 여기로 오면 되죠, 여기? 장. 네, 그러세요. 꼭 오세요. 잘해드릴게. 설에 그 소비자들 뭘 많이들 찾으시나요? 냉동 새우하고요. 냉동 새우. 예, 이건 이거는 어떻게 가요, 새우는? 새우는 키로 2만 원 정도요. 키로 2만 원. 얘는 타이거. 키로에 3만 원. 그래, 3만 원. 네. 예, 홍게는 어떻게? 홍게는 48,000원. 예. 이거는 수신 기품돼서. 홍게 1kg짜리. 그리고 요거는 냉동. 냉동 암게로 철에 최고 많이 나가요. 아, 그래? 절단을 해서 우리 국산게 잘른 거. 28,000원. 절단 안 한 거는 이거 어떻게? 안 한 거는 키로 25,000원. 네, 예, 예. 두께는 2만 원, 2만 원. 네. 요거는 얘는 살아있는 거네? 살아있는 거는 이제 그때는 없어요. 끝나가요. 아, 그 설 때는 안 나온다 이거죠? 네. 핑크래. 요거는 대게. 대게, 러시아 대게. 이거는? 그거에 7만 5천 원. 네. 7만 8천 원. 이거는 사이즈 큰 거. 아, 좋은 거. 핑크랩은 9만 5천 원, 9만 8천 원. 어, 예. 예.